오늘은 제가 특별히 네. 형을 위해서 처음 보는 메뉴를 제가 가져왔습니다. 뭡니까? 이름하여 짜장치킨. 오!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? 야 누구야 카메라 막 치고 다니고. 제가 찍으려고 샀는데 네. 엄두가 안 나가지고 망설이다가 시간이 좀 지났어요.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. 이제 1분 30초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라고 하잖아요. 네. 일단 그 본연의 맛을 알기 위해서 안 데우고 혼자 먹는다고? 네. 좀 상했나? 뭐 손으로 먹습니까 이거? 네네. 아 너무한 거 아니야? 아 근데 유통기한만 안 지났어도 생으로 먹는데 아이 뭐 어때요? 어두운 색이에요. 야, 왕아 강물만요? 아 이러세요? 아 왜 뱉어요? 아, 한번 먹어봐요. 아 진행자는 먹지 않습니다. 이 새끼 뭐냐? 왜 이렇게 화를 내시고 화내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닙니다. 화내는 게 아니라 네 올게요. 기다리세요. 네. 뭐 이상한 걸 처음 해보겠어?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정상인 거죠? 1분 30초 딱 배웠습니다. 맛이 어떤지 한번 평가해주세요. 뼈가 이렇게 있네요. 아 뼈 밥에 드신 거? 아니야 뼈 밥에 드신 거 아니에요? 날개요. 또 평소에 치킨을 엄청 좋아합니다. 어우 맛있게 먹는데요? 맛있나봐요. 아니요 토할 것 같아요. 솔직히 말하면 네 맛있습니다. 맛있어요? 맛있는데 네 날만 안 지났더라며요? 아 날 지나서 조금 덜한 것 같다? 네 근데 치킨은 어쩔 수 없습니다. 무조건 맛있습니다 치킨은. 치킨이라? 짜장 맛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. 이렇게 범벅으로 했는데도?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다 여자친구랑 이거를 먹겠어요? 교촌치킨 먹습니다. 저 교촌치킨 너무 좋아합니다. 아 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준영 씨였습니다. 신동훈이었습니다. 빠밤.